저희 아빠도 저희한테 잘 못하고 표현도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진짜 아버지는 저희한테 표현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.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아빠가 이제 되게 예술 계통에 뛰어나셨어요. 가면 이 퉁수를 부셨거든요. 그럼 혼자서 두 달을 연습을 한 거예요. 이렇게 연습을 해요. 우린 연습한지 몰랐죠. 근데 추석날 막 모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이제 다 스탠바이 하고 쫙 자리 깔고 하면 동시에 5초 뒤에 아버지 좀 조용히 하세요. 그럼 아버지가 그걸 들고 정종 한 병 들고 방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아버지는 왜 저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지라고 그렇게 몰았었고 한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일산에 이제 결혼해서 살 때인데 제 생일이었어요. 근데 이제 우체통을 이렇게 봤어요. 그때 조그만 봉투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 한자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를 아이미 천사라 그랬거든요. 이렇게 옛날에 미원통 같은 거에 아이미 천사. 근데 제가 그렇게 생겼다고 아이미 천사님 태어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 아버지 하면서 한자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쭉 써서 두 장을 썼어요. 그리고는 돈 3만 원을 이렇게 넣어갖고 딱 봤더니 우표가 없는 거예요. 어머. 근데 엄마 아버지 평촌 사셨거든요. 근데 차도 없죠. 한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걸려서 거기다가 딸 집 띵동도 못 누르고 거기다 이렇게 꾸깃꾸깃 넣어놓고 돌아가셨더라고요. 근데 지금 그 얘기가 갑자기 기억에 났는데 그게 붙여드릴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지금은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두 달 뒤에 대전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노래 할까 그러다가 강산의 시에 라구요를 불렀어요. 두만강 푸른 노래하던 소주 생각나시 아버지 하면서 그때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오열을 한 것 같아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당신 살아계실 때 정말 몰랐네요.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그 작은 정성이고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우습고 서투르고 후진데 그게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었네요 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이렇게 드는데 이거는 뭐 저는 한 8년 정도 된 거고